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농산물 제품 시식단 현경이와 세진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명작 문경 오미자입니다. 오미자군요. 현경 씨는 오미자 드셔보셨어요? 물에 타서 먹거나 이런 거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간편하게 한 팩씩 나와가지고 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다른 즙처럼 이걸 자르거나 막할 필요 없이 간편해요. 뚜껑만 맞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자르면은 막 먹을 때 흘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할 것 괜찮아. 같아요. 영현 씨는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아세요? 저 알아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매운맛이 다섯 가지가 있어서 오미자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오미자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오미자는 폐 기능을 강화시켜준다고 해요. 아, 그래서 정말요? 기침이랑 가래를 없애고 중국에서 미세먼지 되게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되게 좋고, 그다음에 눈이랑 장에도 좋다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기 게다가 산모첨가라고 설탕이랑 착착류랑 그다음에 합성 보존료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오미자 추출액을 84%나 넣었다고 여기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러면은 16%는 여기에는 꿀이랑 그다음에 플락토 올리고당이라는 거를 넣었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가 완성된다. 네.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냥 먹어도 좋지만 탄산수랑 섞어서 에이드를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름철에 너무 더우니까 얼음 틀에 이걸 넣어서 얼린 다음에 맞아. 사이다에 얼려 얼음으로 먹으면. 얘를 넣는 거. 그러면 되게 진짜 아이디어가 그쵸? 좋으시네요. 홈카페를 뚝딱 차리는 아시죠? 드디어 트렌드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저 에이드 만들기 전에 제가 먼저 살짝 맛을 먼저 보겠습니다. 저도 먹어볼래요. 냄새는 그냥 오미자 차? 오미자 청? 이런 냄새랑 네, 딱 오미자 냄새고 비슷하거든요. 맛도 먹어봤던 오미자 차나 되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즙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많았는데 그냥 새콤달콤한 오미자 맛을 살린 약간 그냥 오미자 차랑 거의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서 거부감 없이 먹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야? 되게 빨갈 줄 알았는데. 되게 그 화이트 로제 와인 그런 네네. 색감이 되게 예뻐요. 그럼 여기다 타서 한번 에이드로 먹어볼게요. 탄산이 있으니까 훨씬 맛있네요. 그냥 시중 카페에서 먹는 오미자 에이드랑 맛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오미자 자체가 감기에도 좋다고 하다 보니까 딱그 환절기에 좋은 음료? 건강식품. 맞아요. 세진 씨, 오늘 저희 이거 오미자 먹어봤는데 어떠셨어요? 타 먹었을 때도 되게 맛있는 거고, 그다음에 간편하니까 휴대성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그 현경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딱 오미자 이름에 맞게 여러 가지 맛, 새콤, 달콤, 막 이런 맛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도 즙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컸는데, 오늘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도 5점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모두들 안녕. 안녕!